친숙한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배우 박은수. 다목적 보일러 연료비가 절약돼서 집에도 하나 왔어. 특히 국내 최장수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이 역할로 큰 사랑을 받으며 80-90년대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그런데 최근 뜻밖의 곳에서 목격됐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말씀 좀 여쭤도 될까요? 네. 우리 가게에 뭐 물건도 사러 오시고 그래서 많이 보고 반가워서 내가 이렇게 안아도 와있어. 반가워가지고. 자주 봐요. 네, 우리 그렇죠. 여기 뭐 돼지농장에서 일한다고. 근데. 네? 돼지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요? 과연 소문은 사실일까? 한달음에 돼지농장을 찾은 제작진. 저 혹시 여기 그 전원일기에 나오셨던 박은수 선생님 계시다고 들었는데. 예, 예, 예. 아, 여기 계세요? 예. 아, 지금 식품 계류실에 예, 거기 지금 물건 나르러 갔어. 설마 설마 두 귀를 의심하며 반신반의하던 그때. 저인 것 같은데요? 마스크를 써서 잘 보이진 않지만 기억 속에 낯이 익은 얼굴. 배우 박은수 씨가 맞는 것 같은데요? 저 혹시 박은수 선생님 아니세요? 누구세요? MBA 특정세상팀인데요. 예, 저기 선생님 계신다고 해가지고 저희 얘기 듣고 왔는데. 미치겠네. 아니, 아니 어떻게 알고. 제가 이제 이거 참 아내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죽겠네. 방송이라는 게 좀 가꾸고 꾸미고 뭐 이러고서 나오고 좀 좋은 얘기, 이쁜 얘기도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막 이러고 막 이러는데 글쎄요. 일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미안하지만은 여기까지 오셨는데 상당히 죄송합니다. 나중에. 미안합니다. 반가움도 잠시.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힌 박은수 씨. 한때 친근한 연기로 브라운관을 누비던 그가 돼지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연을 지금 공개합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 박은수 씨가 일하고 있다는 돼지 농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설득해 보기로 한 제작진.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며칠 전에 찾아왔던 MBA. 예, 예. 또 오셨네? 예, 또 왔어요. 아이고. 선생님 좀 어떻게 좀 생각 좀 해보셨어요? 다들 너무 많이 일용이가 뭐하고 있는지 다들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일로 오세요. 일로 좀 앉으시죠. 다행히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는 거 이외에는 찍을 게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그림을 잡아야 되나. 뭘 찍을 게 없어. 근데 그것도 괜찮으시다면 찍으십시오. 그럼 이제 뭐 거짓말 시킬 이유도 없고 뭐 가식으로 뭐 그럴 이유도 없고. 어렵사리 동행 취재 허락이 떨어지고. 도대체 이곳 농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궁금해지는데요. 틈틈이 창고에 돼지 사료를 비축해두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는 박은수 씨. 뿐만 아니라 요즘같이 바쁜 시기에는 일당 100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깨끗하게 장화를 소독하고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분만실.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장화를 또 갈아 신습니다. 아니, 또 신발을 갈아시나요, 선생님? 이게 엄청나게 청결해요. 이게 또 여기 좀 걸어왔다고 소독했는데도 병마다 저기 균온기일까 봐 이거 이제 이따 그심 알지만 새끼들 낳고 키우고 요만한 것들 그래서 갈 때마다 이쪽도 이것도 신발도 틀려요.
이쪽에 갈 때는 요거 갈아신고 저쪽에 갈 때는 저거 갈아신고. 아~ 예. 위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분만실 안. 아이고 이놈의 새끼 도망가는 거 봐. 여주. 요리조리 도망다니는 새끼 돼지를 붙잡아 뭘 하시나 했더니 아 오늘은 새끼 돼지 예방접종을 하는 날이라네요. 새끼 돼지라도 힘은 장사.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위해 2인 1조로 빠르게 주사를 놔주어야 한답니다. 웃자. 주사를 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으로 달라면 423인가? 예, 굉장히 많아요. 힘드시겠는데요? 힘들어. 이놈들이 힘이 좋아갖고 안고 그냥 주사만 놓는 것 같은데 상당히 힘들어요. 농장에서 일한 지도 이제 막 세 달째.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로운 일을 배운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는데요. 손님, 할만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떻게? 힘들죠. 힘드는데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또 보람이 있네요. 당연하지. 예, 이쪽 주사 다 줬거든요. 새끼 돼지 요만한데 이거 한 마리씩 두고 주사하는 게 장난 아니야. 이제 많이 나아졌잖아요, 전보다. 전보다면 뭐 당연히 나아졌는데 아우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같이 일하자고. 원래 제가 잘 모시던 형님인데 무료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한번 와서 해보시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몇 번 망설이셨지만 그래도 막상 오시니까 또 잘하세요. 우리 저 직원들하고도 잘 어울려주셔서 제가 별로 부담이 없죠. 그날 오후.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으러. 아, 점심시간이에요? 예. 점심 식사는 구내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해결하고 있는데요. 식사 많이 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일하고 난 뒤 먹는 밥이 제일 맛있는 밥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다는 박은수 씨. 날이 갑자기 쌀쌀해져갖고. 아, 밥을 먹겠다.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한 술 두 술 뜨다 보니 어느새 밥 한 그릇 뚝딱입니다. 깨끗하게 다 드셨네요. 여기 한 옥까지 남았는데요. 우리 음식이 맛있고 아줌마가 음식을 잘해 주세요. 맛있고 그리고 또 우리 내면은요. 딴 데 보세요. 깨끗하잖아. 벌금을 내요. 우리 이제 냉기면 음식을 냉기면 1,500원씩 벌금을 내갖고 뭐 벌금 못 하면 음식이 맛있으니까 다 먹고 또 벌금 때문에도 싹 깨끗하게 먹고 그렇습니다. 1969년 방송사 공채 1기 탤런트로 데뷔해 농촌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청년회장으로 이름을 알렸던 배우 박은수. 20년 전 연기로만 해봤다는 농촌 일을 다시금 업으로 삼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0년 넘었죠. 방송하는 지가 10년 넘었을 것 같은데. 한 5년 됐나? 아, 무슨 사정이 있으셨어요? 제가 연기 하던 사람이 연기 안 하고 그야말로 반성하고 싶다는 사정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뭐 하긴 뭐 어디 가든지 사인이 있고 이유가 다 있죠. 분하고 억울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그야말로 자업자득이구나. 내가 행한 일을 내가 겪는구나. 연기자로 승승장구하며 활약하던 그가 사기 혐의에 처음 연루된 것은 지난 2008년경. 연달아 사기 혐의에 휘말리면서 급기야 구치소에 수감까지 됐다는데요. 수사 안 가보던 데도 가봤고 그러고 이제 왔는 나와서 뭐 한 8일인가 열흘인가 있었나?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는 뭐 창피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러던 와중에 이제 뭐 누가 또 뭐 허다 그래서 아유 난 아무것도 못한다. 저는 이때부터
이미지가 깨끗하고 뭐 사람들이 그 노인네들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 좋아하시는데 그 어떻게 무슨 얼굴을 들고 그분들한테 나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안 했어. 그게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10년이 넘었어요. 아는 지가. 이유를 막론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지난 10년. 무서워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최근 용기 내서 농장에 왔다고 합니다. 급여는 어떻게 되신가요? 하여튼 별걸 다 물어보시네. 하루에 초보, 우리 초보 아닙니까? 초보는 하루에 10만 원 주신데. 예전에 버시던 거에 비하면 너무.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하기도 싫고 뭐 그렇죠. 돈 생각하고 내가 내 몸을 반성시키고 내 머리를 반성시키면서 여기 와서 고생하는 거지. 돈 뭐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뭐 남들 받는 만큼 받는 것만큼 받고 또 거기에 한도 내에서 먹고 자고 그러면 되죠. 어느덧 해도 기울고 이곳에선 샤워까지 마쳐야 비로소 농장 일이 끝이 난다고 하는데요. 퇴근하시는 거예요? 우린 퇴근을 이렇게 합니다. 이 동네는 퇴근을 아주 편하게 해요. 출근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희 가서 이제 샤워하고 이제 또 옷 갈아입고 때는 뭐 출퇴근이 아주 좋습니다. 집이 여기 여러 개가 있네요? 예, 여기 다 숙소입니다. 숙소 여기 우리 저희 직원들이 많잖아요. 놀랍게도 농장 내에 위치한 숙소에서 동료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박은수 씨. 방이 여러 개네요. 선생님 방은 어디예요? 제 방은 이쪽이고. 네. 옷 몇 가지와 이부자리 한 채가 전부라는 숙소 생활. 이 방은 우리 아우님 방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한 분당 한 방씩 쓰는 거예요? 아니요, 두 사람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한 사람이 한 방을 쓰죠, 거의. 두 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피곤할 때 두 다리 쭉 뻗고 잘 공간만 있으면 충분하답니다. 정말 살림이 단촐하시네요. 그럼요, 단촐하죠. 남들을 보면 고시생인 줄 알겠어요. 고시생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인생 고시생. 인생 고시생이죠.